센세이션 토너먼트 한희석과 변형웅 선수 승리 따내면서 8강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대결이죠. 이재선 선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상대는 강민수. 좀 셉니다. 최근에 강민수 선수의 기량 상당히 올라왔고요. 특히 포트스를 거의 학살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뭐 이재선 선수가 또 해볼 만한 건 이재선 선수 역시 한점 점수만큼 먼저 비교를 받아왔던 그런 선수라는 점은 있습니다. 네, 범인 선수. 강민수 선수를 잡아낸다면 오늘 같은 팀에 전영모 선수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선 선수가 일단 연설 봤을 때 괜찮았어요. 네, 강민수 선수가 어제 한지원 선수, 강영호 선수 테란전 잘한다고 했잖아요. 강민수도 똑같이 저거 테란전을 진짜 잘하는 선수거든요. 오늘 이재선 선수가 긴장을 하게 되면 아예 못 이길 겁니다. 네, 뭐 운영수 한번 잘하고요. 거기다가 이 선수가 좀 노련함까지 겸비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네, 특히 강민 선수는 이제 성적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공호회사 초창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그 선수를 위해서 가장 먼저 두각을 좀 나타냈었는데 그게 실질적인 성과까지 이어지진 않았었거든요. 이제 결정적인 대회 때는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좀 선전을 해와서 강민 선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좀 자신의 그런 이제 가치를 올릴 기회로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죠. 테란전에서도 연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강민 선수고요. 예, 맞서는 버니 이재선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예선에서 만났을 때 제가 2대1로 패배하긴 했는데 첫 세트를 해보고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잘하는데 긴장을 네. 너무 하니까 제 플레이가 아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 이재선 선수한테 화냈거든요. 너 형한테 지면 어쩌려고 긴장을 네. 이렇게 하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 갔다 오더니 바뀌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졌습니다. 그런 예. 플레이가 오늘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 한번 이겼다고 자랑하시는 거잖아요. 자랑하는 거죠 이거. 약간 자랑이긴 한데 이재선 선수 자신이 묻어버릴 뻔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앉을 뻔했다. 예. 사실 저 자리에 정말 앉고 싶었지만 이재선 선수가 긴장감을 풀었을 때 정말 미친 듯한 비지컬이 커졌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긴장감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모습을 경기 내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쟁쟁한 선수들, 좀 어려운 선수들 만나서 아쉽게 패배를 했거든요. 특히 어윤수 선수에게 한번 무너진 기록이 있죠? 네, 특히 뭐 레더 점수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보면 사실 이재 선수의 레더 점수도 이전에 엄청 높아서 6,900 넘기는 거 실전 딱 들을 정도로 잘 했었는데 근데 연습 때 비슷했는데 성적이 어떤 선수는 나오고 어떤 선수는 안 나온다. 이거 딱 하나입니다. 무대에 대한 적응, 긴장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대회에 대한 그 압박감을 이겨낸 선수의 강한 선수예요. 그 플러스 알파라는 게 필요합니다. 6,900점인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오해를 점하거나 반짝이를 자르거나 중충한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안 되게 되면 기본기 실력에서는 비슷했을 때 강민 선수는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는 선수잖아요.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맵을 신경 쓰기보단 본인의 반짝이 또는 심리적인 부분을 생각을 엄청 해왔어야 됩니다. 뉴커트 캐터스의 에코 여명 어비셜이에요. 네. 또 뭐 맵을 봤을 때 강민 선수 입장에서 첫 번째 세트는 조금 더 보면서 맞춰 나가자. 특히 또 넓은 전장에서 시원하게 좀 이제 경력 싸움을 하고 보자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이재선 선수의 선택이 약간 좀 재밌죠? 포커스를 약간 굳이 그렇게까지 고를 생각은 안 하는데 네, 그 맵을 선택했다는 건 오늘 또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기 준비 좀 잘 되고 이 간절한 선수들이 살아 올라가는 모습을 어제 오늘 경기에 걸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간절하면은 버니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 이제 생존형 테란이라고 한 선수를 설명하긴 했지만 이재선 선수가 더더욱 생존형 테란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가 최근에 자취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겹게 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지금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긴장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뭐 한희석 선수랑 비교하면 한희석 선수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한희석 선수랑 비교하면 사실 한희석 선수는 정말 이제 힘겹게 살아남으면서 경기에 대한 성적을 냈던 선수인데 네. 이재선 선수는 프로게이머가 되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커리어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시즌이 이재선 선수에게는 기회가 돼야 되고 강민수 선수는 이 처음에 에스큐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 시즌의 성적은 내야 됩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Hot 6 GSL Super Tournament Season 1 Fight! 뉴커크에서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 강민수! Splice Solar 강민수 선수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죠. GSL 슈퍼 토너먼트에서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버니 이재선. Dust Gaming Bunny. 네, 이재선 선수의 지금 모습인데요. 누구보다도 가장
간절한 선수가 이재선 선수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평가도 꽤 좋았습니다만 이 오프라인 무대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쉬움이죠. 사실 보통 이제 자유의 날개 초창기 시절부터 레더에서 그 1등을 찍는 선수가 우승을 한다라는 얘기도 네. 있었고 레더 상위권을 기록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성적이 나왔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레더의 순위보다는 본인의 그 경기 경험들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잘했거든요. 이재선 선수는 그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군대전 마지막 직관이라고 뭔가 좀 여기서 뭔가 뭘 그려주셨는데 이게 전역하면 드릴까요? 근데 갔다 오면 그때 드릴까요? 드릴게. 예, 추억으로 밀봉하셔가지고 보관하십시오. 그날이 잘 안 와요. 예, 저희가 좀 드리는데 그 보관하셔야 됩니다.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요. 뭐 중간에 팔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대하고 들고 오시면 다시 한번 또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민수 선수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일벌레 먼저 찍어주면서 부역에 가는 걸 그 좋아하는 네, 그런 자신의 성향을 일단 네, 조금 그 막아놓고 안정적으로 가죠. 뭐 어제 있었던 베너 선수의 전진 병행 같은 것도 좀 의식을 하는 것처럼 네. 정말 강민수, 평소에 강민수 같지 않게 안정적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 최근에 커리어가 조금 안 좋다라고 평가하는 선수들이 슈퍼 토너먼트에서 다 이기고 있다 보니까 강민 선수도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이걸 이렇게 이런 양상이 펼쳐지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판단. 방금 놓쳤죠? 강민수 선수를 봤거든요. 그래서 살짝 밑으로 딱 이동하고 돌아간 거고 사실은 모르고 그냥 죽은 거죠. 네. 근데 이거 앞마당 늦게 터지는 거 봤으면 사실 그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이거 네, 타이밍이 늦어지면 결국 건설버 잡히고 또 추가 건설버 내려와야 되고 또 그 건설버 지키려고 또 건설버 내려와야 되고 네, 골치 아프고 있어요. 정말 그 저그가 손모시라는 빌드를 선택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상황이 지금입니다. 이거, 타이밍 이거 늦어지고 있죠? 몇 초 늦어졌죠? 네. 자, 돌기가 들어가서 좀 흔들어주고 있는데 사신 왔어요? 아, 방금 저 들어올리는 순간에 저글링 위에 올라가서 또 가만히 멈춰 있었으면 더 피곤해질 뻔했어요. 그럼 이제 약간 이신영 선수 대 한희숙 선수의 그 보급구가 생각나는 경기가 될 뻔했죠. 그렇죠. 짜증 밀려오게 되죠. 네. 근데 와, 강민수 되게 안전하게 하네요. 사실 저글링으로 앞마당 치는 것도 봤고 분수 공장도 봤는데 비난가피를 눌러주고 있습니다. 보다 꼼꼼하게 보고 나서 맞춰가면 안 진다라는 생각인 거죠. 거기에 좀 트레셔 준비하고 있고요. 거의 뭐 최근 다른 저글들의 이제 그런 그 빌드나 상황 판단 같은 것들을 보고 영감을 조금 많이 받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 이게 더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제 스타일을 최대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맞춰보는 것 같은데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건 이미 반감하게 연주 상당히 아프거든요. 그리고 강민수 선수가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어요. 반감하기가 떴을 때 뮤탈리스크가 떠기 전까지 반감하기를 못 잡다 보니까 정말 까다로운 플레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오늘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 봐야죠. 그렇죠. 테란 선언은 반감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6학교 재개발지구는 쓰기 좋은 맵이에요. 반감하기 자체를요. 앞마당 본진 트래플 모두 다 공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반감하기 3개 찍어서 3군데 견제해도 돼요. 근데 확실히 그 안전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 상대방이 반감하기를 찍든 벤시를 찍든 상대의 체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왕 세기가 뚝 하고 떨어지게 됐을 때 벤시나 밤까마기로는 당장에 막을 수는 없거든요. 해병과 화염차 이제 그 기본적인 화력으로 막아야 되는 건데 그걸 알고 있어서 달렸죠? 저 빌드 좋아 보이는데요? 여왕 드랍 빌드? 이게 화염차가 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화염차를 확보한 테란이 본진 비워있잖아요. 그 원래 밤까마기도 달려야 돼요. 전박 제거하려고 같이 찍지 않아요? 그래, 자동포 딱 쿨 빼주고 여기 추가 병력으로 막고 여왕 드랍으로 와 이거 되죠? 물론 여기서 저 여왕이 게임을 끝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이걸로 흔든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건설로봇을 때려서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호락호락한 그런 애들이 아니다. 예, 이름부터가 왕의 왕 여왕. 예. 그리고 수혈도 있고 벤시가 은폐라도 돼 있었으면 벤시 이거 되죠? 이거 잡고 야 되는데요 이거 악기에도 되죠? 여왕한테 맞아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이러면서 혹시 센터 화염차 네. 돌아왔는데 저글링도 달리고 있잖아요. 이거 저그 피해 없습니다. 이거 에너지만 써서 싸워서 그러니까요. 또 시간 지나면은 에너지 차서 수혈도 가능하고요. 네, 나중에 뭐 추가 견제 되고요. 아니면 뭐 이거 보세요. 집에 가서 또 제가 놓쳤는데요. 정말 여왕 세기 한번 갔을 뿐인데 게임이 끝나 있어요. 네. 그리고 에너지 곧 있으면 차니까 다시 내려서 수혈 빵빵빵 쓰면 저거 체력 다 참니다. 제 1군도 지금 1못하고 지금 겁먹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피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네, 선두 리필 됐죠? 이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화염차도 6개가량 찍었고 벤시랑 밤까마기를 찍었다라는 건 점막이 늘어나는 걸 방해하겠다라는 생각도 큰 건데
화염차가 못 나가고 있어요. 네, 이상 맞았어요 여기 여왕 때문에. 야, 이거 그리고 화염차로 시월로 다시 여왕 빨리 정리 안 돼요. 예. 그럼 사실상 지금까지는 무병 장수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자동 포탑이 상대방 일벌레 쪽에 떨어져야 자원 수불 가능하는 건데 와. 아니 수비 용도로 쓰면 밤까마귀 뽑을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해병을 더 찍죠. 이게 그래서 전체. 이게 그 밤까마귀 이후에 벤시 콤보 혹은 밤까마귀 빌드에 정말 하드 카운터라 볼 수 있을 정도의 빌딩 같습니다. 사실 저거 막는 거 정말 쉬워요. 바이킹 찍으면 됩니다. 바이킹 찍고 밑에 지상 병력이 어몽해주면 그냥 이거 이 병력을 견제 포기하고 그냥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할 일을 다 했고. 그렇죠. 그리고 정찰도 다 있어요. 트리플인 것도 알고 있어서 지금 강민 선수는 일벌레도 다 찍어놨습니다. 최적화가 견제. 어느덧 끝났고 예. 견제만 찍으면 돼요. 견제 몇 번 하고 견제를 오히려 안 받고 네. 아니 야, 아니 오히려 견제를 해요. 아니 상대가 견제를 하기 위한 빌드를 준비해왔고 마가 바라라는 빌드였는데 본인이 막다가 끝나게 네. 생겼습니다. 자 이것도 은혜선 없죠? 들어가서 지금 전막에서 지금 묻어버리죠. 아 이거 해녀수 주는 것도 아 이게 또 스나이크죠. 대군수 쪽 잡는 속도도 느껴집니다. 어 이거 지금 이재선 선수 정말 당황하겠는데요? 연습 때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안 나왔을 거라서 긴장을 하고 있던 이재선이 긴장을 더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강민수 이게 정말 대회 압박이죠? 그러면서 히링이 이 빌드가 이제 편한 상대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선수들이 히든 리스크가 딱 상향됐을 때 테스트로 몇 번 이렇게 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사용한 이후의 소감은 어?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러면서 스스로 당황했어. 왜? 처음에 이제 해보기 전에 이제 뭐 팬들이 이제 물어봤을 때 히드라 어떤 거냐 했을 때 아 뭐 상향 받아봤자 히드라가 거기서 거기서 맞으면 똑같이 죽겠지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센 거예요. 쓰면서 당황했던 게 저그들입니다. 네. 그렇죠. 10이 늘어났다고 그 체력이 심는다고 안 죽겠어? 라는 생각이었는데 프로토스는 되게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테란전에 상대방을 흔들어 둔 상태로 저 벤시가 또 봤어야 되는데 벤시가 잡혀서 지뢰를 찍고 있는 이재선이 체제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됐죠. 그렇죠. 업그레이드도 차근차근 좀 진행 중이고 물량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그렇다고 히드라만 믿느냐? 아닙니다. 지금 처음부터 지뢰다 한 채 일찍 준비해서 관련 업그레이드를 눌러줬고요. 게다가 업그레이드 서로 공유하는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또 준비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글링 맹독충뿐만 아니라 히드라스도 자연스럽게 수명 능력이 올라갑니다. 맹독충까지는 보유하고 있어가지고요. 거기다 원신고리 지나 업그레이드 끝났죠. 이거 조금만 더 유리해지면 약간의 쇼맨십으로 가시적도 보여줄만한 네, 그 정도로 지금 저그가 상당히 좋아졌죠. 확실히 지금 이지선 선수가 주도권을 못 잡다 보니까 가시지옥이 뜨더라도 어? 이거 나를 상대로 너무 방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강민수가 준비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뒤를 노리고 있는 모습이군요. 대박입니다. 태국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전막이 없어서 그래, 의료선의 생존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히링링 자 보고 뒤쪽으로 물러서고 있는데요. 그 타이밍에 전망은 늘어나고 있고요. 네. 히링링을 이렇게 최적화를 잘 맞춰서 오는 건 사실상 프로토스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왕 세계로 시간을 다 벌고 일벌레를 다 최적화시키고 병력을 찍다 보니까 9분대가 살짝 넘었는데 인구수가 이거, 200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이거 난리 났습니다. 이거 막으려면 업이 정말 잘된 해병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많거나 아니면 전차가 다섯 개가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업도 해병님 꼭 압도적이다 이런 느낌 아닙니다. 그나마 하나는 지뢰가 맹독충을 싹 다 녹이는 건데 그것도 네. 안 나오면 다음 시구지가 맞았어요. 자 벙커 쪽으로 여기 맹독충 들어가면서 벙커 깨졌어요. 네, 해병 빠지면 사냥 부분 히드라 있잖아요. 예, 지금 화력 싸움에서 좀 안 되는데요. 네 예전에 뭐 저그리 맹독충처럼 사냥부 띄워지면 그냥 원산 보듯이 구경하는 그런 병력 조합이 아닙니다. 네 들어가서 히드라의 그 길로 그냥 녹이고 있습니다. 지뢰 오늘 경기 준비 참 잘해가지고 나왔네요. 강민수 선수 영세계 견제 타이밍으로 최적화를 끝내고 난 이후에 히링링으로 끝냈습니다. 아 좋아요. 네 패턴 좋습니다. 상대 빌드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찰해보고 아 이거구나 그럼 이렇게 해답을 먼저 그냥 알고 온 것처럼 딱 정답을 제시했어요.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 진짜 까다로운 부분이 이런 점이지요. 그러니까 레더 게임에서 하는 것과 대회에서 꺼내드는 빌드는 좀 달라요. 그렇죠. 대회 때 사실 여왕드랍 같은 블랙이 잘 연습 때는 잘 안 썼을 거거든요. 하지만 대회 때는 상대방이 뭘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저글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념과 피를 누르길래 약간의 의문점이 들었잖아요. 하지만 여왕을 태워서 바로 이득을 거둬주는 모습을 봤을 때 강민수의 준비성과 노력미는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렇죠. 이재선이 확실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최적화를 하고 난 이후에 타이밍을 경기를 끝내버리면서 앞치을 거는 강민수인데요. 이재선 지금 벽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걸 돌파해야 됩니다. 정면 돌파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벤시 혹은 반감하기 빌드는 봉인됐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킹 찍으면서 그냥 무난한 운영 가야 되는데 그럼 일벌레 생산 누구보다 좋아하는 강민수가 천하의 강민수가
어느 정도로 부여하게 초반부터 찾아갈지 이건 감이 안 잡힙니다. 그렇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저 어떻게든 해답을 찾아내는 이재성 선수거든요. 과연 강민 선수의 압박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통기를 끝났으면 이 사태 해결 시작하겠습니다. Hot 6 GSL Super Tournament Season 1 Fight! 캐터스 벨리에서 2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적은 인형 강민수 스플라이스 솔러 깔끔한 경기 준비로 1세트 경기 승리를 따냈습니다. 1대 앞서는 강민수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이재선 더스트 게이밍 버니 이전 선수는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말려들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신인들이나 특히나 이제 대회 때 성적이 안 나오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항상 그 선호하는 경기는 양산형이거든요. 레더에서 하던 것처럼 하게 되면 긴장감이 풀려서 그 연습 때 기량이 나오는데 강민수가 보여준 건 레더에서 나오지 않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재선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강민수가 똑같은 빌드를 계속 사용하느냐 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재선 선수의 머릿속은 아 제발 한 번만 양산형 게임으로 나에게 자신감을 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보통 노래하는 선수들은 그 1세트 경기 좀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상대의 멘탈을 흔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사실 선수들이 레더만 믿으면 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선수들과 최근에 뭐 트렌드나 혹은 뭐 좋은 빌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물어보면 뭐 특정 상황을 말을 해줘요. 아 이런 빌드가 좋아요. 아니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선수 방송 봤을 때 본 적이 없는 빌드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럼 너는 그렇게 좋다고 말을 내놓고 너는 다른 거 쓰냐 했더니 형 레더는 안 쓰는 거 네 자신이 쓰지 않을 걸 쓰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렇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레더만 너무 이제 맹신하게 되면 선수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빌드 당하니까 대회는 속고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든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상대방을 속여서 빌드를 성공시켜야 멘탈에 금이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특히나 개인 방송을 하는 지금 전태양 선수도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레더 6200점에서 개인 방송 키고 하면 집니다. 근데 이제 방송을 끄고 했을 때는 6800점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활용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 우리의 강민수가 달라졌어요. 우리 민수가 빌드를 아니 4인용인데 부화장을 먼저 찍고 항상 일벌레 좋아하던 그 강민수가 여전히 또 빠른 가스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찌르면서 이게 황영재설이 말하는 개념이잖아요. 링을 찍었을 때 번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6링은 사령골을 깰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6링을 찍고 사신이 돌아가는 타이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사령골을 시도시킬 수 있습니다. 예, 네. 여기서 6링 들어가는 제가 저그대테란 가끔 좀 약간 그 흔히 말하는 꿀을 이제 느끼면서 이기고 싶을 때 저거 한번 해보거든요. 빠른 사람으로 한 다음에 보통 선수 2링에서 그냥 사신 빼게 만들고 만족하잖아요. 한번 궁금해서 4링도 해보고 6링을 해봤는데 네. 6링은 사령골 깨있더라고요. 4링은 막힙니다. 여기서 근데 이재선 선수가 다시 한번 무리하는 판단은 또 하면 안 됩니다. 저글링을 8개까지 찍었다라는 건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3분대가 지났을 때 발동이 되게 되면 어정쩡한 병력으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저글링이 좀 압박한 차례도 있었고 입구 쪽에 화염차 생산하면서 방어태세가 쳐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심리적으로 테라는 자신이 초반에 너무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욕심이 나요. 아 상대에서 저글링 저 정도 찍고 일벌레 찍으면서 운영 가겠지. 그것도 인수니까 강민수랑 일벌레 찍겠지 싶어서 화염차 내기 타이밍 딱 한번 나가보면 그때 그 화염차 저글링 잡아먹히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대신 이재선 선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만 대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갈 거예요. 일벌 잡으려고. 왜냐면 지금 2세트 시작부터 레드에서 했던 플레이가 아니에요. 사령부 취소하는 경기 100경기 중에 한 경기 나올 겁니다. 근데 최근 100경기 중에 한 경기도 사령부 취소했었던 적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빌드의 최적화가 꼬였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야만 강민수 같은 그 정말 노련미 넘치는 선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어 근데 이걸 화염차를 노리는 플레이를 할 줄 알았는데 저글링의 뒤를 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테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화염차로 반응을 바로 할 수 있으면 반응했죠! 들었어요? 오 들은 판단 진짜 좋았습니다. 이거 저글링을 잡게 되면 오히려 주도권이 이재선에게 넘어올 수 있는데 화염차! 아 터졌어요! 드디어 터졌어요! 아 이러면 일단 저글링을 일단 방해받은 거예요. 네? 저글링이니까 수비하고 있는 테란의 병력 수에 비하면 저글링이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찍던 병력도 취소하면서 군수 공장을 들어준 거기 때문에 사실 깔끔하게 막아주면서 화염차가 살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화염차를 꾸준히 찍는 걸 강민 선수가 보자마자 생산해주고 있는 아 짓고 있는 건 바퀴소굴입니다. 네. 지금 트리플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왕으로 지금 수비를 해놨고
그러면서 일벌레 추가 생산. 네. 박기석을 타이밍이 상당히 빠르다는 게 이전 세트와는 다르죠? 상대의 움직임을 보면 테라는 비슷해요 결국은. 확장 견제 받았지만 어쨌거나 밤까마귀 눌러주면서 벤시까지 가는 거. 그러면 똑같이 여왕 드랍을 가봄직한데 굳이 가지 않는 건 또 다른 해법이 좀 있다는 거예요? 예. 보여주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태클까지 좀 올리고 있는 강민수 선수고요. 여기서 만약 상대방이 트리플 입구 쪽에 짓고 있는 걸 저글링으로 보게 된다면 강민수 선수는 영도 꾸준히 찍었겠다. 땅골? 땅골만 올인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땅골 하겠는데요 진짜. 이거. 그리고 통할 수 있는 체제예요 지금. 네. 이재성 선수가 전체를 찍는 빌드도 아니고 화염차의 벤시를 찍어주고 있는데 여왕과 바퀴가 상성해서 압도하는 조합인 거죠. 그렇죠. 일단 테란이 욕심은 진짜 많이 냈어요. 아마다 확장 늦은 김에 트리플까지 가면서 그러면서 공허인구수 타이밍도 빠른데 지금 저그 진화장 생각 없잖아요. 이전 세트에 빠른 진화장까지 했던 저그가 이거 업그레이드 생각했다라는 건 쥐어 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일벌레를 조금 더 과감하게 쭉 찍어주는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저글링을 먼저 찍었어요. 둥지탑? 둥지탑에다가 좀 가스 준비하고 있고요. 이러면 테란에게 기회가 다시 생기죠. 테란의 체제가 좀 약간 늦게 체제를 잡는 적에게는 또 좋거든요. 업을 먼저 준비하고 생산을 늦게 하니까요. 확실히 근데 이제 밤까마귀가 떴을 때 앞선 뉴커크에서 여왕 드랍은 획기적이었지만 확실하게 무조건 막을 수 있는 빌드는 아니다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밤까마귀를 막기 위해서는 뮤탈리스크가 뜨긴 떠야 된다라는 판단에 둥지탑을 늦게나마 짓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화염차 전제 타이밍. 오, 그렇게 되면 네, 업그레이드가 안 된 바퀴를 준비하는 건 저건 약간 이제 페이크를 넣을 겸 뭐 견제 막을 겸 페이크 넣을 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바퀴를 눌러준 건데 대신에 뮤탈을 갈 거면 결국 저글링 관련 업그레이드는 병행해야 되거든요. 맹독충과 함께. 그게 약간 늦어요. 엄청 늦죠? 그럼 이건 테란이 밤까마귀로 오히려 좀 심전에 이겼는데요? 그리고 테란이 또 화염차 오! 일벌레 엄청 잡아요. 11기 잡았습니다. 이거 지금 자극제 됐을 때 공방이로 끝나면 무기고도 완성이 되기 때문에 기갑병과 함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그는 초반에 성과를 낸 것 치고는 이제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업은 오히려 늦고요. 그리고 이 해병업이 이 정도 빠르면 뮤탈리스크 체제가 일단 당장은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운영 정말 잘하고 한지원 선수처럼 들어갈 땐 말 듯 하면서 그런 그 일고 당기기를 잘해준다면 뭐 그럼 또 뭐 변수를 다시 만들 수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지금 저그의 체제는 일단 초반에 그 성과 치고는 별거 아니에요. 와 근데 뮤탈 8개만 딱 찍어서 상대의 방이 지뢰를 찍게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바퀴로 체제 변환할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뮤탈리스크를 그럼 좀 더 빨리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전 선수가 전차 찍고 있잖아요. 바퀴를 먼저 봤기 때문에 전차를 찍고 있는 상태에서 뮤탈 이후 다시 한번 바퀴를 찍으려고 한다. 네. 그럼 체제에서 이전 선수가 안 바꾸게 됐을 때 오히려 또 역으로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쓴 건 강민수인데 이제서는 마음 편히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이기는 경기가 되는 거죠. 네, 뮤탈로 우선은 펜시제로 근데 여왕 원리하죠! 나왔던 여왕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제선 자,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여왕 끊어냈습니다. 일단 이러면 뮤탈이 상대를 속이는 것 이상으로 건설로봇도 잡아주면서 좀 득점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또 그 일벌레 오히려 좀 몇 개 잡혀있잖아요. 지금 11시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몇 개를 일꾼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뮤탈 이후에 역바퀴라는 플레이는 간간히 나와주는 플레이인데 점막이 좀 빨리 늘어나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방금 여왕이 다 잡혔고 밤까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벌레를 속아주고 있었잖아요. 지금 강유 선수가 공격 타이밍을 잃고 있습니다. 뭐 물론 바퀴 개멸충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좀 늦다라는 거 역시 단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강민수 선수가 할 수 있는 건 양입니다. 테란이 알고도 지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 게 생각보다 저게 바퀴 개멸충이 딱 작정하고 모이면 뒤에 없이 그냥 뭐 군락도 생각 안 하고 공 위협 방해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일벌레 추가도 생각 안 하고 부하당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지금부터 대군주 들어서 200 딱 채워버리면 그럼 테란이 알고도 기다리고 있어도 뚫리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어요. 38개. 근데 확실히 이재선 선수의 판단도 진짜 독특하긴 합니다. 위탈리스크를 봤으면 보통 강민수의 의도는 기술실이 아니라 반응론을 달고 지뢰를 찍으라였는데 전차를 꾸준히 찍고 있다 보니까 전차의 개체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바퀴 개멸충을 막을 때 테란들이 최근 선호하고 있는 건 확실히 전차였거든요. 전차가 쌓이고 있고 업그레이드해서 앞서는 상태로 투르선이 돌아와 있으면 지금 강민수 선수가 센터 쪽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이거 아까 그 밤까마귀 견제하면서 좀 봐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뮤탈은 허수다라는 걸 그냥 아는 것처럼 근데 전차 꾸준하게 그래서 눌러준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해병 돌려주는 것도 상대가 뮤탈? 아니 이게 대놓고 뮤리님 이런 거면 못해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해주는 건 상대가 바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 끌어주는 겁니다. 여기 시선 끌고요 대시적 쪽으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뮤탈리스크 1점 사고 있을 거거든요. 뮤탈 1점 사면서 아래쪽에서 이득을 거두려고 한 건데 강민수의 그 빠른 피지컬도 좋았죠. 네, 네. 밖으로
자, 수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하나하나 좀 잡아내면서 상대 뒤쪽으로 좀 물리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기서 저그가 잘 막았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쨌거나 자신이 원하는 교전 구도는 만들어줘야 돼요. 뮤탈리스크 추가 생산하죠. 근데 일단 이재선 선수가 의료선을 꾸준히 돌려준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구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었거든요. 네. 원래 인구수 150이 좀 넘어가고 조합이 된 상태로 2업이 됐을 때 오히려 본인이 나가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의료선을 돌리다가 의료선이 잡히고 병력이 줄게 되면 업그레이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질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을 해야죠. 네. 지금 보면 테란의 12시 병력 그냥 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시 병력만 저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저그가 싸움을 해볼까 해서 단지타 지하에 잔뜩 들어왔을 때 그때 파고드는 용도를 쓰고, 네, 지금의 병력을 그냥 아끼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란이 가장 좀 무서웠던 게 상대 병력 200 채워지고 나 병력 150 이하일 때 업도 더 안 됐을 때 싸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테란 이제 인구수를 제법 채웠고 게다가 업그레이드도 이제 잘 거쳤기 때문에 굳이 견제를 유리해서 갈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타이밍을 잡는 작업을 해주고 있죠.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나와서 점막을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12시 지역 쪽 라인에 행성 요새를 짓고 그 라인이 구축이 됐을 때 적의 입장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점막이 있어야만 덮치는 상황을 그리는데 점막이 없으면 전차가 언덕이를 또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지금 돌아서 들어오고 있는 밤까마귀. 아니 뮤탈이 있는데도 밤까마귀가 오랫동안 견제 잘해줬죠. 혼자 20세. 확실히 저건 이제 피가 빨개졌음에도 불구하고 빼서 수리까지 하고 돌아온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 킬수 좀 이어나가고 있고, 네. 눈에까지 반감하기 이제 정리되네요. 그래서 이제 뮤탈이 생각보다는 활약을 못했죠. 그 수입에서는요. 3-3 업그레이드 누른 버니 이재선. 근데 이제 슬슬 한 번쯤은 나갈 생각은 이재선 선수도 해야 되긴 합니다. 상대방이 바퀴개멸 총을 소모 위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모아둔 상태로 군락 테크를 타고 있기 때문에 체제 변환에 유연성은 생겨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가는 타이밍은 필요한데 병력 잘 찍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200병력이에요. 지금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전차 모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줄뿌리면서 하나하나 좀 제거해주고 전차 라인 무너뜨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저게 병력이 좀 많았거든요. 예, 그래도 200병력이었습니다. 업의 힘으로 어떻게든 저희는 밀어내야 되거든요. 아직 3-4 5분 안 됐습니다만. 아 근데 맹독 죽으면 네, 아 그래도 여기서 확장 라인까지 밀리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예. 여기 지금 괴멸축이 많이 생존했기 때문에 병력에 더 밀려버렸으면 행성요새는 지켜도 그 건설로봇을 좀 이룰 수 있었거든요. 요리선 돌려요. 사실 그래서 이재선 선수가 내려갈 거였, 들어갈 거였으면 공성 모드를 한 상태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차근차근 진짜 전차 8개까지 잘 모아두고 한 번의 실수로 전차를 다 잃었잖아요. 이러면 지금 강민 선수 입장에서 군락이 완성됐을 때 체제 변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겁니다. 네, 두개 물량의 병력. 그러면서 안에 내려가는데 여기도 지금 괴멸충 있습니다. 아 근데 뭔가 그 이전 테란의 병력보다는 압박감이 덜해요. 그냥 맹독충만 좀 있으면 맞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구성입니다. 전차가 많으면 이제 변수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전차가 좀 눈에 보이는 게 하나예요. 전차 한 끼면 일단 저거 활약 그냥 무시합니다. 네, 뮤탈리스가 들어가서 유료선 정리해주고 여기 추가로 하나 더 왔는데 아직 공성모드 안 됐고. 아 확실히 뮤탈이 있기 때문에 유료선을 1.4하는 게 진짜 커요. 네, 그렇죠. 맹독충을 이제 지워버리면서 위에 확장기를 상당히 좀 가깝거든요. 괴멸충도 은근히 전차 잘 끌어주고 있어요. 네. 여기서 지금 체제 계속해서 그 유지를 하고 있는 거는 강민 선수잖아요. 이러면서 울트라리스크 동굴이 올라갔을 때 울트라가 뜨는데 이제서는 자원을 모두 다 전차에 쓰다 보니까 해방선이 안 뜨죠. 야 이것도 좋죠. 이제 거리를 밖에 적절하게 던져주면서 이제 곧 있으면 등장할 수 있는 그 울트라리스크 기종 올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래쪽 확장까지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멀티는 강민 선수가 정말 키컨 버릴 생각도 있었을 거거든요. 아래쪽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멀티를 돌리면서 그 가스를 함께 울트라로 찍으면 멀티가 밀리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멀티마저 못 밀었다라는 거 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량 싸움에서 오히려 지금 받아치면서 앞서 나오고 있는 강민 선수고 네. 이제 불안합니다. 감지탑 그래도 있었으니까 뒤로 오는 병력을 항상 확인하면서 모든 병력을 정면에 배치할 수 있었는데 이젠 병력을 분산 배치해야 돼요. 그랬을 땐 저그가 한점 돌파를 시도하면 테란의 수비라인 어디 한 군데에는 뚫릴 가능성이 평소보다 더 올라가는 거고요. 확실히 근데 이재선 선수에겐 타이밍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공방사업이 됐을 때 상대방은 울트라를 찍고 있고 퀴틴지를 이제 누르고 있거든요. 저거 되기 전에 들어가서 소모전으로 이득을 거두고 상대방의 멀티 쪽을 말려야만 지금 당장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움직임이 굼떠지면 굼떠질수록 강민수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센터 쪽까지는 전방이 늘어난 상황이고 그래도 오늘 상당히 성공이 있어? 네. 근데 인구수가 막히면 저구도 다시 저 업그레이드 딱 되자마자 싸움에 걸 생각이 있었겠지만 뮤탈리스크가 그건 못하고요. 의료선 흉기 좀 떨구고 지금은 이제 의료선 견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뮤탈리스크를 못 지렸으니까. 사실 이제 의료선이 가는 건 딱 한 기 정도만 돌려서 네. 상대방의 자원줄을 방해하는 정도? 그 정도만 이제 들어가서 상대방의 조합이 깨지게 만들어줬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본인이 손해를 보고 있죠. 그리고 해병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의료선이 잡히다 보니까 해병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서 인구수가 200이 됐는데 해방선이 없잖아요. 네. 센터싸움에서 밀리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의료를 돌려주면서 이 변수를 만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강민수 선수의 수비 능력이 지금 여기서 이제 빛을 발하고 있어요. 네, 일단 이재 선수가 이렇게까지 이제 견제를 해주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늘어나는 적의 확장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나만 업그레이드가 먼저 됐을 때 그때 이득을 보자는 겁니다. 네, 들어가서는 이번에 여기 부하장이라는 깨고 성과를 좀 올려야 되거든요. 병력 모아서 왔습니다. 이재선 여기까지는 대단하게는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멀티도 깼고 자리를 먼저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민수가 못 덮치거든요. 그러면서 아래쪽에 가스를 수급하고 있으면 멀티를 내줘도 괜찮았는데 지금 가스 수급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강민수 선수도 하나씩 보여주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균? 주요 태투 건물이 여기 있거든요. 네, 진균, 흐름, 그 다음에 당즙. 지금 이 콤보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그거 이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좀 그리고 있었을 텐데 그럴 때는 견제 좋습니다. 저그는 정면 싸움만 자꾸 하고 싶어서 병력 이제 한 군데로 뭉칠 거거든요. 오, 그리고 산란 복귀지고 진짜 크거든요. 네, 그렇죠. 저글링이 나와서 맹독충으로 계속해서 소모전을 해줘야 되는 그림인 건데 지금 저글링을 못 찍기 때문에 센터 싸움을 못 해요. 네. 못 덮치면 이재선이 자리를 편하게 잡을 수가 있죠. 아니, 지금 저그 싸우려고 준비 끝났어요. 저 업그레이드 다 끝났고 조합도 끝났거든요. 네. 덮치고 싶은데 추가 유닛을 못 찍으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한 번씩 맞아야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준비됐을 때 그냥 들어갑니다 이번에. 근데 일단 해방선이 자리 잡고 있긴 해서 지금 끌어주고 테란 자리 괜찮았거든요. 상대 괜찮았습니다. 에어샤가 울트라가 뒤에서 테란 자리 괜찮아요. 근데 에어샤서 일부담이 부담됩니까? 자, 하객진호 병력 대가 먹습니까? 야, 이거 저그가 이상적인 싸움을 좀 못했죠 방금에. 그렇죠. 원래 바로 소모 지제 버니 이재선. 자, 이번 중앙싸움의 신이 따내면서 1승을 가져왔습니다. 1대1 맞추네요. 확실히 그 양산형 게임을 만들었을 때 이재선 선수의 상대방의 자리를 못 잡았을 때 오히려 본인이 그 자리를 잡고 3개를 해준 상태로 상대방의 병력을 기다릴 때 한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산란봇을 깼기 때문에 추가 병력이 없어서 강민수가 덮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 상태에서 강민수가 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네, 오늘 1대1을 맞추고 있는 이재선 선수거든요. 200 물량 갖춰주고 난 2회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정말 그 산란봇 하나가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조금 더 침착하게 강민수 선수도 좀 교전 구도를 그려봤을 텐데 그 후에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뭔가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싸워보자 했지만 그 싸움을 너무 급하게 한 나머지 약간 대열도 좋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스킬들의 환상적인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네. 이제 이재선 선수 손이 풀렸어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Hot 6 GSL Super Tournament Season 1 Fight! 에코에서 세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 강민수 선수. Splice Solar. 원하는 한타를 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줬어요. 1대1 앞서 나가던 강민수 선수 현재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진영 이재선. Dust Gaming Bunny. 흔들림을 잡아내면서 1대1을 맞춘 이재선 선수 이제 손이 풀렸죠. 일단 강민수 선수 입장에서 경기가 굉장히 아쉽겠네요. 상황이 괜찮았고 초반부터 본인이 유리했던 상태로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 딱 한 번의 빈틈이 생긴 게 변수로 작용했고 당황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병력 돌려주는 플레이 진짜 좋아하는 강민수가 언덕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테란한테 어택당을 찍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 아쉬울 텐데 3세트부터 그런 실수 반복 안 하면 됩니다. 강민수 선수 아직 한 차례 좀 말렸고 자 여기서 다시 주도권을 찾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재선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 세기를 막는 게 필요해요. 게다가 또 이전 세트의 마지막 교전 장면은 테란 입장에서 보면 정말 멋진 장면이었어요. 딱 기다리고 있고 싸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면으로 들어오는 병력을 상대로 넓게 이제 이렇게 하객진으로 포위하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서 상대의 그리고 상대 적은의 활력이 100% 안 나왔어요. 괴물충이 네. 앞에 있고 울트라가 뒤에 끼고 하면서 테란은 100% 화력, 적은 한 70% 화력 이런 게 역전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럼 자신감이 붙죠. 아, 강민수의 빌드도 좋고 짜임새도 좋고 운영도 좋은데 대규모 교전은 내가 한수 위겠구나. 이런 그 확신이 들 수 있습니다. 네, 확정 하나 깨면서 이 물량을 집중했고 물량 싸움에 승리 따내면서 1대1 맞췄어요. 이번에 사신. 그리고 이게 그 처음 경기를 보게 되면 앞마당 사령부를 한번 취소했었잖아요.
취소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아 진짜 안 된다 좀 꼬인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걸 극복하고 이겼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더 큰 겁니다. 네. 에코에서 취해서 맵 데이터만 살펴봤을 때는 테란이 좋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테란 입장에서 약간 불리하게 시작을 한다고 해도 그 특유의 그런 그 버티는 능력을 또 보여줄 수 있고요. 게다가 뭐 지금은 좀 사용하기 어렵지만 메카닉 테란이 대세일 때 에코는 거의 저그 상대로 필승 맵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약간 이런 그 변화 이후에는 저그 쪽에서도 딱히 나빠할 이유는 이제 조금 없어진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확실히 이 맵에서 테란들이 어떤 플레이를 하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신영 선수나 조성수 선수 같은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트리플 활성화를 굉장히 빠르게 앞당겨주고 그 자원력을 폭발시켜서 견제 위주의 플레이보다는 언덕을 크게 끼고 센터 싸움 위주로 해주는 게 저그 입장에서 압박을 엄청 받더라고요. 그렇죠. 멀티마다 동선이 좀 가깝다 보니까 견제 위주의 플레이는 생각보다 쉽게 막히는데 네. 한방 싸움의 지형짐을 활용은 테란이 좋기 때문이죠. 오늘 이재선 선수 긴장감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요. 네. 근데 오늘 이재선 선수의 빌드 테마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이 맵은 본진 쪽에 이제 반감하게 견제를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건 있긴 하지만 대신 이제 앞마당 쪽은 완전 노출돼서 뭐 앞마당만 견제한다고 치면 뭐 반감하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네. 수염차에 우주광을 올리고 있고 이제 마지막 됐습니다. 두 개 더 찍었어요. 그리고 이전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신이 제대로 된 정찰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세트는 정찰을 꾸준히 해주고 있고 상대방이 올인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서 현재 이재선이 원하는 타이밍에 트리플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반감하게 준비하고 있죠. 그럼 설마 이번에 또 강민 선수가 다시 한번 더 여왕들아? 진화장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확실히 가능성이 있고 그런 플레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왕 쓰죠? 이렇게 되면 처음과 똑같아요. 네. 반감하기에 은폐 개발까지는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대신 여왕이 끊기는 건 그럼 저그에게 좋지 않죠. 이재선도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군주 드랍이 온다라는 걸 약간 예측한다면 해주면 좋은 플레이는 안 달리는 겁니다. 1세트는 화염차가 나가있다 여왕의 게임이 거의 끝나다시피 흔들렸거든요. 근데 화염차가 본진 쪽에 있으면서 그리고 바이킹! 막으면. 네, 그리고 벤시리시리 바이킹! 네. 자, 먼저 가서 바로 상대가 그 대군주 와서 봤잖아요. 벤시 준비하는 걸 은폐 벤시가 올라가는 걸 봤으니까 그럼 그걸 봤으면 당연히 이전처럼 대군주의 여왕 태워서 오겠지 싶잖아요. 그래서 바이킹 기다리고 있는 거죠. 들어가서 확인. 그리고 은폐를 눌러준다라는 건 다시 한번 눌러줬어요. 벤시를 찍는 척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한번 와라. 와면 오면 먹어주겠다. 잡아먹겠다. 눌렀다 취소했다 또 눌렀죠. 은폐 벤시 두 개인 척이에요 이제 저건. 이미 한 개가 나왔다면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염차가 나와 있는 걸 보면 강민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근데 까먹긴 한데요? 저그릭이 잡아먹기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이킹을 찍었기 때문에 화염차도 본진 쪽에 있었어야 돼요. 와, 대군주를 끊고 언덕 아래로 내려오는 여왕까지 끊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피해를 좀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냥 여왕색의 대군주 하나 공짜로 잡으면 그것도 이득이었기 때문에 화염차 그냥 화염차 다 터져요? 네, 지키면 되긴 했는데요. 아니 이거 화염차? 바이킹이 이거... 대군주를 때리는 건 좋은데 여왕을 못 끊어요. 네. 아니 이거 여왕색이 기다리게 되면서 낚았다고 너무 좀 심취해 있었나요? 그쵸. 이제 낚았으니까 이제 낚싯줄을 딱 땡겼다. 근데 뭐가 이것도 아니 더 무거워서 낚싯대가 끊겼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빨리 기다렸는데도 이제 안 돼요. 계속 막고 있습니다. 세 개 또 말리고 있어요. 말고 당하는 게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했는데 당하는 건 더 가슴 아픈 일인데 이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사실 화염차가 나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심리적인 페이크도 넣어줬기 때문에 이러면 일단 테란의 주력 병력은 없잖아요. 그럼 한 2분, 3분 동안에는 테란은 정면 싸움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해봤자 견제예요. 그럼 이제부터 저그할 수 있는 거 하나입니다. 일벌레만 찍으면 돼요. 이거 특히 지금... 강민수니까 한 75기까지 찍어도 될 정도입니다. 네. 사실 이게 화염차가 6기 살아있었고 사신도 살아있는 상태로 상대의 대군주와 여왕을 끊어줬다면 지금 인구수 30 차이가 안 났어요. 오히려 동등한 상태였고 이재선이 그럼 트리플을 지금보다 빠르게 활성화시키면서 인프라가 좀 더 빠르게 늘어나면 지금 강민 선수가 일벌레 찍는 타이밍에 오히려 테란이 압박을 나온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나비 효과들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강민수 선수가 게임하면서 가장 신날 때가 이겁니다. 일벌레만 찍을 때. 그것도 상대가 절대 나의 일벌레를 견제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일벌레 찍으면 정말 신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히드라 테크 또 올리죠. 언덕 지형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테란이기 때문에 센터 싸움을 좋아하는 게 테란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힐링링을 선택한다라는 건 초중반에 이득을 거둔 강민 선수가 센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
원신골이 진화 업그레이드도 진행되고 있고 근접 공격 방어도 조금 있으면 완료가 됩니다. 이보다 더 적의 상황이 또 좋을 수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그렇죠. 뭐 그냥 견제도 없고 지금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테크 올리고 업그레이드 진행하고 영역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반응로 달고 있는 게 아마 군수공장에서도 반응로가 달릴 것 같은데 히링링 체제의 지뢰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지뢰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잡을 만 하다는 거죠. 네. 그나마 이런 밤까마귀 연재가 꾸준하게 누적 데미지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의 초착화가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겨야 되는 건데요. 아 이거 반응 좋고 아 여기 보고 있을지 6개 7개 내리는데 아, 하나쯤 남아있어요. 이거 자체가 엄청 아프죠. 아, 네.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사실 공방이럽이 끝날 때 무기고를 지어주면서 둘둘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맞춰주는 편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무기고도 늦고 있잖아요. 업그레이드에서 앞서지 않는 상태에서 힐링링을 마주한다? 그럼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필요한 건 테란이 어떻게든 8면형 시스템까지는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공방업, 둘둘업까지 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후에 싸움도 계속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견제들이 좀 먹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딱 하나의 변수는 강민수가 오려고 센터 쪽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투어로선이 6시로 돌아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오는 타이밍에 들어오기 직전에 들어가서 병력을 빼게 한다면 그러면 기회가 생길 수 있죠. 너무 가깝네요 여기는. 내려서 여기서 지뢰면서까지 해두고요. 아니요 이제 일벌레 뒤쪽으로 물렸고 이제 공격 병력이 오지요. 네. 일단 뭐 이 견제 자체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재 선수의 생각이 약간 좀 의아한 게 그렇다고 업그레이드가 빠르게 준비된 건 아니고요. 어 근데 더 신기한 거 나오죠? 강민수 네. 가시지요. 어 이거 이번에 있었나요? 그렇게 상황을 낙관하나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근데 가시지옥 소수가 생기게 되는 건 맹독충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긴 합니다. 특히나 불곰 비율을 깰 수가 있고 전차가 소수 있을 때 가시지옥이 녹일 수 있잖아요. 사거리가 전차가 길긴 해도 가시지옥이 짧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거신과 아, 그렇죠. 사거리가 똑같은 거라서 야 이거 저는 나올 거라면 육각크에서 나올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에코에서 좀 준비 중이에요. 네, 절대 흔들려서 안 돼요. 이거 가시지옥을 준비했다라는 건 가시지옥이 등장했을 때 그 자체 타이밍으로 정말 큰 성과를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지옥을 간다는 건 오히려 이재선이 막으면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군락갈 가스를 가시지옥에 투자를 하고 군락을 안 가게 되면 업그레이드는 결국 국후반의 생성업은 먼저 되는 게 이재선이거든요. 야 이거 흥미롭게 돌아가는데요. 자동폭격 현재로 소소하게 피해를 주고 있는 모습이고 네. 일단 이 밤까마귀가 확실히 초반에 그렇게 좀 불리해 보였던 상황을 많이 메꿔줬어요. 알게 모르게 지금 적의 견제 꾸준하게 받고 그리고 이런 견제들이 조금씩이라도 재미를 또 보니까 적의가 그 와중에 좀 주저하면서 결국 가시지옥까지 타이밍을 길게 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재선이 잘하고 있는 건 군수공장 부채를 빠르게 지었기 때문에 뉴커크라는 뉴커크 상황이랑은 완전히 다른 그렇죠. 반대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네. 전차가 자리 잡고 있을 때 가시지옥이 들어오는 건 안 돼요. 전차가 이제 모드하지 않은 상태로 언덕 위로 올라올 때 그때 이제 FE키 누르고 어택 땅으로 들어가면서 가시지옥이 매설하면 대박이 나는 건데 네. 지금 그 그림이 안 되죠? 여기 지금 나왔어요. 네. 가시지옥 이거 테란 입장에선 지금 하나 배제한 게 있어요. 무리군주 이거 무리군주 나면 그냥 지지치자 아니면 그 전에 타이밍 잡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리군주만 아니면 이거 이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전차만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전차가 쌓이고 있는데 강민수가 전차 쌓이는 걸 몰라서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킬을 써본 게 그거예요. 군락 갔나 안 갔나 보고 군락 갔으면 나가려고. 아니, 그리고 가시지옥인데 뒤에 전차. 근데 번식지야? 그럼 저그가 올 생각인가? 가리오 전혀 없죠. 공격수 끝나가고 있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죠. 설마, 근데 대신 저거 그건 아니겠죠? 가시지옥 공격 중단 명령 내려놓고 점막 없으니까 여기 스킬 안 쓰고 오잖아요. 확실히 이런 플레이는 해줄 수 있는데 이재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지금 에코에서만 스킬 한 두 번 정도 여기 뿌렸거든요. 과연? 계속 뿌리면서 상대방의 방어 있나 없나 확인했는데 역대급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내려오는 그 장면에 병력 갖춰주고 언덕 위로 올라와서 그리고 감지탑 타이밍 언제였나요? 제가 그걸 놓쳤는데 완성되기 전이었죠. 잠복되기 전에 완성된 게 아니면 지금 테란 여기 병력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왜냐면 가시지옥을 봤거든요. 네, 걸렸네요. 가시지옥을 봤는데 언덕 위에 스캔을 뿌려본다라는 네. 혹시 모르니까 그거 좀 뿌리가 한번 들어갔는데 자 이러면 네 일단 그래서 가시지옥 있으면 테란도 함부로 못 나갑니다. 정말 깔끔하게 막았는데요. 이럴 때 무리군주 가야 돼요.
무리군주 가려고 언덕에 가시죽 짓고 굴러가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제서는 스캔 한번 더 뿌려야 됩니다. 스캔 뿌려서 군락을 지금 가고 있다면 아 무리군주 가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판단이 드는 순간 전차 조금씩 천천히 진출하면 되는 거예요.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본진 계속 확인해야죠. 가시족이 있는 저그가 굳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싸움을 안 해준다. 그럼 말이 안 돼요. 아니 나는 계속 전차 찍고 있는데 내가 100% 이기는데. 근데 천하의 강민수가 가시족만 믿고 있을까? 아니거든요. 다음 카드 이제 완성됩니다. 그리고 저그가 약간 그 소모전을 해주긴 해야 됩니다. 인구수가 200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병력을 돌리면서 소모시킬 거거든요. 그걸 눈치채는 순간 이제 눈치 뿌렸고 군락이 아직 안 됐네. 병력 소모될 때 들어가면 됩니다. 네. 이게 태란의 병력, 그러니까 전차, 다수의 전차를 받쳐주고 있는 게 병영 병력들, 그러니까 바이오닉 병력이긴 하지만 지금 운영 방법은 완전 메카닉스러워요. 메카닉 태란이 원래 저렇게 하잖아요. 상대 군락 언제 가는지만 꾸준하게 스캔 탐색으로 확인해주면서 군락 이후에 타이밍을 잡거나 혹은 그 군락 유닛에 맞춰서 또 카운터 유닛을 준비하는 식으로 이제 메카닉 태란을 쓰는데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버티면서 그냥 전자 힘으로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마인드죠. 확실히 무리군주가 늦긴 한데 갖춰지고 있거든요. 이재선 선수가 낙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주공항을 늘리지 않은 채로 병력을 지어짜내서 인구수 200인 건 맞는데 그대로 안 나가게 되면 강민수에게도 기회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늦게라도 내가 놓쳤다. 바이킹을 먼저 늘렸어야 했는데 내가 우주공항을 늘리지 못했네 싶으면 이거 제 이 방법으로는 토르도 좋습니다. 그쵸. 토르도 수만원 적절하게 맞춰주면 무리군주가 말도 안 되게 많은 게 아니면 비슷하게 싸워줄 수 있어요. 네. 전전의 병력 걸어내고 있습니다. 의료선 터졌고 와 밤까마 근데 예? 또 살았나요? 아 저것도 살면 자동부터 29킬이에요. 와 이게 지금 육난기고 살았어요? 네. 그래도 테란에게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네. 무리군주 의도를 알아야 돼요. 토르라도 찍어야 됩니다. 바이킹이 아니면 토르라도. 일단 근데 지금 저그 인구수도 가득 찼기 때문에 테란이 나오면 소모전을 하고 무리군주를 갈 때 테란이 오히려 덮칠 수 있어요. 그걸 그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그런 판단이 안 나오게 되면 지금 세시족 쪽 멀티 버리는 척하면서 다시족 버려주고 예. 무리군주가 뜹니다. 그럼 체제에서 우위를 급작스럽게 강민수가 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북극 한번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티안나게 조금씩 던져야 돼요. 티안나게 네. 조금씩. 마치 버린 것 같은 느낌 심어주면 안 돼요. 거의 뭐 약간 실수하는 느낌 들 정도로. 네. 마치게 그렇죠. 넘어지는 듯이. FA키를 눌렀는데 실수로 병력을 흘렸다. 네.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에 심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알아챕니다. 네. 아, 나 이거 강민수 인간이니까 실수를 했구나. 이런 느낌.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거. 싶어. 네. 긁고 싶어. 계속 조금씩 잡혀주는 느낌. 맹독충도 가면서 아, 터졌다. 아쉽다. 네. 아쉽다 이런 느낌인데 알아야 돼요. 이 왕장도 아 나 지키고 싶어 진짜 미치겠는데 액션인지 와 내가 막고 싶은데 조합이 안 좋네. 이게 쇼인지 세팅인지 설계인지 저기 먹혀요. 지금 전자 계속 찍고 있어요. 네. 지금 끝나고 있는데 이번 소모전은 이득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강민수가 들어온 건데 예? 지금 인구수 줄었으면 다시 한번 무리군주 만들어야죠. 네. 믿고 있는 무리군주가 있으니까 좀 더 버려본 거거든요. 그렇죠. 무리군주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무리군주 나오고 저거 와 이거 아우 좀 약간 저거 약간 타이밍 무리한 거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굳이 안 그랬어도 됐는데 무리군주의 위치가 너무 대놓고 무리군주 아 근데 무리군주 변태가 예. 완료되면 야 이게 미끼가 됩니까 미끼가 그래도 가시지옥이 아래쪽에서 불꽃을 보내버리니까 예 정말 이게 그럼 이제 저거의 꿈의 조합이 완성됐죠. 완성됐어요. 아 이거 이재선 선수 아 이제서야 바이킹을 한 개 찍게 되는데 그건 무리군주를 못 잡거든요. 네. 이러면서 강민수가 초과 말티를 안 가져간 게 아닙니다. 7시역 쪽에 부하장을 펼쳐주면서 자원양의 수분 꾸준히 해주고 있었어요. 네,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전체 12개예요. 이러면 지상 중심의 테란 병력상대론 거의 부적이죠. 그렇죠. 기대한데 왜냐면 저기 공중 병력이 없거든요. 네, 아니 이거 대공 능력 있는 프로더스전만 무리군주와 네, 저 그 가시지옥이 단짝이 아니잖아요. 테란들도 똑같습니다. 예. 아, 사실 무리군주의 맹독충만 있더라도 해병만으로는 싸움이 안 되는데 가시지옥까지 있으면 전차도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살모사까지 찍는다는 건 구치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이킹이 나오더라도 나치를 낼 수가 있고 흑구름, 악구름 외에 다른 기생폭탄을 쓸 수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행체제를 갖춰야 되는 이재선 선수. 아, 군락을 확인했으면 사실 의심은 했어요. 그러니까 울테라 아니면 무리군주 살모사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으니까 살모사는 기본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그럼 울트라냐 무리군주냐는 꾸준하게 스캔 탐색을 쓰면서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아 그 확인이 있다 보니까 바이킹을 찍어도 아직은 해답이 안 됩니다. 바이킹을 눌러도 저 업그레이드 안 되는 바이킹이고요. 일단 저그의 자원줄을 말려주는 판단은 진짜 좋습니다. 아 이건 좋아요. 저그가 이렇게 자원줄이 마르게 되면 무리군주 이후에 울트라로 체제 변환 안 되거든요. 무리군주 딱 한 번만 끊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자원줄을 말려주고 있는 건데 지금 센터 싸움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건 아니게 돼요. 바이킹이 많은 게 아니라 한 번에 녹이고 체제 변환하기 직전 타이밍에 게임을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이재선이 자원량은 많아요. 한시적 쪽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자, 센터 쪽으로 무리군주 집중하죠. 그래서 무리군주의 그 느린 기동성을 역용해야죠. 자, 비아냥 삼도사까지 받쳐주고 있고. 오, 근데 오, 근데 무리군주만 남았는데요. 무리군주만 남았는데요. 무리군주만 남아 1점수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살짝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오, 근데 이거 잠깐 강민 선수가 그냥 막 싸운 거 아닌가요? 오, 지금 해병으로. 야, 이거는 좀 정답이 좀 녹아요. 그래, 아니 이거 아 근데 전체도 모두 풀어서 맹독충이랑 이들아가 생각보다 이거 잘 녹였죠? 자, 들어가서 지금 이번에 집중해서. 근데 의료전이 많아서 화력이 좀 저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네, 해병 추가로 안 달려나요? 해병 추가로 10기 정도만 달려면 말했어. 밀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병 자극제 쓰고 달려야 되거든요. 밀어내도 전차 피하면 돼. 전차 치켜야 돼. 전차. 여기서 전차 터지면 안 되는데 뒤로 아케드를 빼주고 좀 버텨야죠. 그 힘을 잃어야 돼요. 조명 달려야죠. 달려서 우리 군주 1점 4, 1점 4. 우리 군주 이거 점차 수혈 없어요. 있을 때 수혈 없어요. 예, 사는 수혈 없을 때 뒤로 못 버팁니까? 우와, 피해 힘들어나옵니다. 이 줄다리기 싸움, 팽팽한 싸움, 이 힘의 구도가 깨져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저것도 약간 애매해요. 이게 다시 딱 모아서 확 들어가고 싶은데 아직 잔여 전차가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혈을 쓸 수 있는 여왕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슬아슬합니다. 저것도 좀 진짜 아슬아슬해요. 지금 강민 선수의 자원 수급량만 보더라도 테란보다 두 배 적잖아요. 굉장히 적고 세시적 쪽에 지금 일벌레가 안 붙었거든요. 추가 병력이 제대로 된 병력으로 네. 못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다시 테란이 그냥 견제 또 보내면서 행성면서 끼고 버텨도 돼요. 그리고 바이킹을 소수씩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유재선에겐 여유가 살짝 생기죠. 9시도 돌아가고 1시도 돌아가니까 네. 테란이 나갈 수는 없는데 근데 저것도 들어가기 좀 그래요. 지금 여기 위에 근데 그렇죠. 9시. 이동대가 멀티를 깨면 네, 가시지옥과 무리군주 이런 애들이 이거 깨야죠. 아니 이거 그 자리를 잡고 없잖아요, 싸워야 여기. 이득인 유닛인데 저렇게 계속 흔들면 되는 겁니다. 네, 중요한 자원줄이거든요. 지금 이재선 선수는 굳이 안 싸워도 돼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자원량이 많기 때문에 병력이 쌓이는 건 이재선 선수거든요. 조합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강민수가 예. 오히려 더 조급해지는 겁니다. 적어도 막 더 들어가기 좀 그래요. 잠만 그것도 바깥쪽인데. 아니 그리고 횡령 있는데. 근데 전차를 또 지켜야 되고요. 아 그래도 지금 이재선 선수가 주도권을 잡았죠. 바이킹이 꾸준히 지키고 있는데 강민수 선수는 타락기를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히드라로 어떻게든 바이킹을 1점 사야 된다라는 건데 와. 무리군주의 숫자도 줄어버렸어요. 예. 진짜 적을 자만큼인 와 이제 예 이제 선수가 확실히 다릅니다. 이게 이전에 있었던 한일성 선수가 태태전의 규제라면 저그전은 또 이지선이거든요. 네, 그 7시 초 확장 규제를 깨고 난 뒤에 세수까지 좀 무너뜨리면서 자원 수급량 차이가 좀 많이 와. 벌어졌어요. 원래 이러면서 강민수가 이기는 그림은 3시와 7시가 본인이 돌아가고 1시랑 9시가 테란을 못 돌리게 그렇죠.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 두 가지 모두 실패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지선 선수 입장에서 여유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그 자원 싸움에서 좀 테란이 앞서나고 있는 모습이고 어떻게든 네.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지역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정말 그 모든 상황이 아슬아슬한 그런 그 타이밍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고 테란도 그렇습니다. 양 선수가 이 경기를 놓친다 한다면 그건 이유는 똑같아요. 타이밍. 그 타이밍 놓쳤기 때문이에요. 타이밍을 놓쳤지만 이선 선수가 조금 더 침착하게 멀티를 가져가고 상대방의 조합을 봤을 때 당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고 지금 무리군주 3기밖에 없습니다. 슬슬 바이킹이 가서 한 기씩 끊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뒤잡으러 가는 거죠? 이거 추가 확장을 가져가는 움직임 보이자마자 바로 견제를 통해서 파괴하는 움직임.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가시지옥을 확장 쪽에 배치해주면서 소세 척수가 있으면 어딜가는 의료선 견제를 막을 수 있다는 건 이제 조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긴 있었지만 근데 6시에 확장 하나 지킨 걸로 지금 적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울타라를 못 찍는 상황이라 타락기를 조금 더 찍고 무리군주를 조금 더 만들어야만 센터 싸움에 화력을 집중한다라는 건데 자원이 없어요. 그게 네, 너무 애매합니다. 저가 지금 너무 짜증이 나는 게 예. 아니 지금 천천히 거점 씌고 싸워야 되는 병력들이라 유료성 현재 당할 때마다 이거 그냥 다 피한다. 그렇죠. 가시죠까지 히드라로 가시죠. 여기서 밀어버리려고 하는 그래도 밀어 좀 잡아줘 병력 잡아줘. 이제선에 병력이 12시적 쪽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조금 늦은 근데 또 살란목 근데 막으러 갈 수 있는 병력이 지금 없어요. 여기서 지금 자원을 수급하고 있는 건 서로 비슷해졌는데 센터 싸움의 화력이 오히려 이재선이 압도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강민수 선수 입장에서 딱 하나 노려볼 수 있는 건 이거 골라까지 스탑 가시죠. 그렇죠. 없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란은 이제부터 지기로봇 투하 그냥 하지 말고 스캔 탄생만 쓰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9시 지역 쪽에 사령부도 궤도 사령부여서 스캔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쓰면서 가야 됩니다. 저 언덕, 근데 저 언덕에는 스캔을 뿌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여기 무조건이죠. 가시 쪽에 있는 거지 확인. 뒤로 좀 물러설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 이거 사거리 싸움 이제 걸어야 됩니다. 무리군주 3개 네. 전차냐 무리군주냐 대신 근데 서로 사활을 걸 수 있게 됐어요. 서로 이제 자원이 없어서 강민수는 이걸 지키면 이기고 이선이 그렇죠. 끝나는 거거든요. 딱 한 번만 싸워서 잘 네. 싸우는 선수가 이긴다라는 네. 겁니다. 이제 컨트롤 싸움이에요. 마지막 그 자원줄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전차가 없어서 가시지옥을 순식간에 녹여버릴 수 없어요. 이럴 때 살벗 한 끼만 있으면
그래서 지금 하나 찍고 있는 건데 뽑아요. 네. 그러니까 납치로 바이킹만 당겨도 되고요. 그러니까 전차든 바이킹이든 둘 중 하나만 당기면 돼요. 들어가는데 우리문주 좀 빨리 가자. 우리문주 우리문주 좀 먼저 들어갔다가 여기서 스캔 없어요. 아 방금 그냥 진짜 많았는데 스캔이 예. 없어서 네 에너지 못, 에너지 아니 못해도 한 20이나 줄었거든요. 그렇죠. 여기 긁혔습니다. 이제 와서 전차 찍기도 너무 이제 테란도가 나네요. 예. 아니 여기서 제가... 멀티를 돌리는 거 강미수잖아요. 네. 왜냐면 한시 아웃시간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가시적 기드라를 더 고집합니다. 이제 완전 제 체제를 정했어요. 예, 적의 생명력 지금 3시 확장의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가시적으로 잡겠는데요 결국. 네. 그 이 한 번의 싸움 그 싸움에서 해병 숫자를 많이 줄이면서 유리한 거지. 그 한시 지역 쪽에 가시 쪽에 갔다라는 게 상대방의 멀티를 견제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멀티가 없네. 또 멀티가 없으면 가난하구나. 내가 3시만 찍으면 되겠구나. 히드라 꾸준히 찍으면서 조합 유지하면 네.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강민 선수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요. 내가 유리한 건가? 그러니까 방금 싸움을 이기긴 했는데 유리한지 불리한지 팽팽한지 이걸 빨리 구분해야 돼요. 이재선 선수도 본인이 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7시에 가는데 멀티가 없기 때문에 아 그래도 아직까지 한 번 더 지었자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난전을 해주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권력 깎기 하죠. 다시 이쪽 히드라 조합이면 대놓고 서로 이제 모아서 싸우면 테란도 이제 창단 못하지만 이렇게 흔들면 올 수 있는 병이 히드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동력 싸움으로 저 상대방의 주변 부위를 확장되는 깨고 강민 선수가 자원을 수급하고 있긴 한데 산란봇도 없고 가스 스위치가 없다 보니까 지금 광물은 남고 가스 유닛을 못 찍고 있거든요. 자, 산란봇 다시 완성돼요. 언덕 위 가시족 두기 자유 확장기는 무슨 일 있어 지켜내야 되고 이제부터는 저 살모사도 상당히 역할이 중요해진 게 네, 떡먹은 녀석을 찾는 것처럼 의료사 탑승한 거 정확히 집어서 당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양 자체가 이재선도 정말 잘 쥐어 짜내고 있거든요. 9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조급해지는 건 오히려 강민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선 선수가 이 멀티를 못 깼고 스캔이 없어서 못 밀었을 때 아 이건 너무 불리해졌다 한 번 더 쥐어 짜내서 갔어야지 했으면 네. 오히려 강민 선수가 그걸 잡아먹고 이기는 그림이 됐을 텐데 보다 침착했기 때문에 다시 상황이 비슷해졌어요. 여기서 테란이 어떻게든 적의 본진을 한번 날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너 정신 차리고 보니까 건물이 없어서 엘리전 되면 내가 불려겠다 생각이 들면 그럼 적어도 못 나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건 건물을 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건물 깨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 서로 멀티 한 개씩 딱 주고받는 상태가 됐을 때는 이재선 선수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흔들면서 테란 어영부영 9시 돌려버리면 다시 쫓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란이 갈 게 아니라면 스캔 에너지를 안 봐도 되니까 지게로만 떨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잡히긴 했는데 공격 양지체는 좀 비슷해서 그렇죠. 이게 와서 빨리 밀어주는 작업이 돼야 돼요. 이번에 네 자원줄을 말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자원줄은 9시죠. 그러니까 테란은 적의 확장이든 어디든 건물을 그냥 다 깨야 되고요. 적은 테란의 자원만 말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와서 싸우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시죽이 있긴 한데 어떻게 가시죽만 있으면 불금전차 해병이 단계 됐어요. 일단 자 이거 여기서 이제 밀어버리는 물량으로 잡아냈습니다. 잠깐 적어도 조합이 딱 깨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히드라 2병력 같이 있었으면 테란 병력 잡아먹고 멀티 밀렸죠. 예. 힘 빠졌는데 가시지오 각해급 하다가 진짜 아프거든요. 네. 아니 전차 모두 됐어요. 그리고 테란의 견제 때문에 적어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막으려고 병력 부담 배치된 거였거든요. 자 여기서 살면서 하나 있죠. 그래도 양은 진짜 많습니다. 이번에 흑구름도 괜찮아요. 들어가서 병력량 줄이면 그럼 테란 일단 이거 포기하고 일단 띄워 버리자죠. 테란 병력 쭉 줄고 있죠. 인구수 줄어갑니다. 네. 멀티 깨고 근데 여기가 마지막 자원치이라 테란도 쉽게 그렇죠. 포기 못하네요. 네, 여기서 자원 자체가 지금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가시지옥 있는데 그래도 사령부 또 날아가면 네, 여기서 사령부가 좀 터졌어요. 궤도 사령부 딱 한 채 남았는데 하나 건설 로봇 4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4기에다가 이거 치켜도 좀 하나밖에 강민 선수 입장에서 이제는 너무 빈곤해요. 최소한의 병력으로 멀티가 안 깨질 정도로 유지하고 건물 철거 들어가야죠. 예. 보통 옛날 같으면 이런 처절한 싸움 되면 거의 뻔한 스토리였어요. 테라는 결국 어영부영 하나씩 확장 늘어나고 저기는 하다 보니까 그 많았던 확장 없고 일벌레 막 멀리 이동하면서 자원 수급할 때 테라는 여유 있게 사령부 옮겨서 지기로보 투하하고 억울하게 지는 게 저거였는데 이제 아닙니다. 특히 강민수라면 절대 저거가 억울하게 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재선 선수 입장에서 지금 아쉬워서 병력 갈무리를 하고 있고 스캔 한번 에너지 모으고 있을 거거든요. 상대 병력 양 보고 싶을 겁니다. 이
이게 지금 세시적 쪽도 말랐기 때문에 추가 병력이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내가 지금 있는 병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 네. 나는 그 자신감을 얻기 위해 스킬을 한번 뿌려봤을 때 상대 병력 양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죠. 불검 2기의 해병 22기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그 장면에 계속 그 이재 선수의 눈앞에서 아르나르는 걸릴 거예요. 와 그때 스킬 한 번만 있었으면 그렇죠. 그 온도기를 잡을 수만 있었다면 세시 확장 한 번에 밀었으면 그리고 강민수도 자신감을 얻기 위한 저글링 한기 정찰이었죠. 야 병력이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는가 그 판단이 서면 싸울 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거든요. 네 지금 테란의 본진은 완전 대공황이에요. 지금 뭐 여기 어디 뭐라도 좀 이게 주워 먹어야 되거든요. 테란 입장에서는 저그는 주워 먹고 있는데 테란은 너무 가난해요. 이거 먹으면 끝나잖아요. 아 이거 뭐 아... 그러니까 지금 저그가 추가 자원 수급 똑같이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양 선수가 승부를 봐야 된다면 테란도 가능성이 있는 게 그럼 행성 요새 끼고 영혼의 교전을 한번 해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싸우면 궤도정부예요. 병력으로 싸워야 돼요. 뱅거주까지 네, 있기 때문에 해병 아, 지워버리죠. 너무 많아요. 예, 차원학장 못합니다. 개멸시킬 수 있죠. 네, 이대로 GG! 이 30분에 육박하는 이 장기전 끝에 저그 강민수 선수가 승리 떠났습니다.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이 자원 마력 자원주를 놓고 해피맨의 혈전이 펼쳐졌어요. 정말 양 선수 모두에게 어려웠던 경기였습니다. 서로가 이길 수도 있는 타이밍과 자신이 준비했었던 그런 강력한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 아슬아슬한 그 타이밍들 모두 서로 놓쳤었거든요. 그러면서 난전으로 빠졌고 하지만 그 난전 속 비치났던 빛은 가시지옥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스카이 탐색을 요구하니까 쓰다 보니까 어느새 말라버린 거예요. 역시 정말 게임 재밌게 하네요. 사실 어제 박영호 선수가 보여줬던 건 개멸춘 위주의 플레이를 보여줬고 한지원은 뮤링링이었는데 그럼 강민수가 보여줄 수 있는 건 군단 숙주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뜸 가시족이 나와서 에코에 대해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에코에서 강민수 선수가 좀 처절한 싸움 끝에 승리를 따내면서 2대 앞서나가게 됐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대결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양 선수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거 상대 후반 승부수죠. 보통 이제 이전에 있었던 뭐 프로토스 경기에서 말씀드렸던 건 이제 초반의 빌드 싸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초반 빌드보다 이 두 선수는 서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 운영을 서로 하고 있을 때 결정적으로 승부수로 어떤 일을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싸움으로 바뀌고 있는 건가요? 네. 자, 이 처절한 싸움 끝에 지금 강민수 선수는 링에서 떠났어요.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너무 치열한 이게 거기서 이제 뭔가 휴식의 시간 사실 옥타곤에서 싸우더라도 라운드가 있잖아요. 쉬는 타이밍이 살짝 존재하는데 강민수가 지금 그 1분을 소중하게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좀 어려웠던 경기 승리로 장식을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강민수 선수고 이재선 선수는 다시 한번 벼랑 끝 승부를 봐야 돼요. 사실 이전 세트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재선 선수가 이겼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잘 그 판을 짜왔었고 특히 무리군주가 어설프게 있는 타이밍 한 번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시주 그 라인을 뚫으려고 했을 때 압도적으로 병력이 많은 그 상황에서 한두번 정도는 확실히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저로에게를 좀 그 놓치면서 흔들리지 않았어야 합니다. 정말 아른아른거리는데 그냥 그거 과감하게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정말 그 핵심적이었던 건 그거였죠. 언덕 위에 자극제를 쓰고 해병이 올라간 이유는 스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끝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었는데 네. 스캔 한 방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거 하나가 가시쇼의 그 데미지 그대로 네. 직결됐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의외로 프로토스 선수들은 또 프로토스 유저들은 가시쇼 무서운 거 알아요. 저그도 가끔 나오니까 알아요. 유독 테란은 가시지옥이 센지 뭐 약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맞아봐야 의외로 테란 유저들 뭐 아마추어 프로 가릴 거 없이 상대 저그 가시지옥 뽑으면 의외로 그냥 막 싸움 걸어봅니다. 이길 것 같으니까 막 옛날 생각 나서 그냥 상계 적당히 이기겠지 싶은데 네. 생각보다 가시지옥이 강해요. 네. 거기다 지금 마지막 전투에서 보면 스킬 없이 싸우다 보니까 그냥 가서 때릴 상대가 없었어요. 계속 프리드를 넣어줬죠. 네, 그 다음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네 번째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Hot 6 GSL Super Tournament Season 1 Fight! 경기 시작됐습니다. 여미형 먼저 보이는 저그 강민수 선수 Splice Solar 장기전 끝에 승리를 따내면서 2대1 앞서나가는 강민수 선수 스코어상으로 앞서나가지만 쉬운 경기는 단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처절한 승부를 이어나가고 있는 강민수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이재선 Dust Gaming Bunny
이재선 선수도 여러 번의 그 찬스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 경기 내줬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경기예요. 이번 네 번째 경기 치면 끝입니다. 벼랑 끝에 있습니다. 여기서 탈락하게 되면 그대로 또 GSL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재선 선수 입장에서는 나도 다른 선수들처럼 커리어가 낮지만 이기는 걸 보여주고 싶다 생각할 거거든요. 보여줘야죠. 부화장지였어요. 저 그래서 강민 선수가 3전 2선승에서는 좀 쓰기 어렵지만 5전 3선승 혹은 7전 4선승에서 쓸만한 심리전 이제 걸었습니다. 오늘 지금 강민 선수가 평소와답지 않게 빠른 살라모 빌드를 이제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찰이 테란이 앞마당만 딱 봤을 때 아, 또 빠른 살라모시구나 저걸 또 걸렸구나 특히 6링 찍어서 사용부 취소시켰던 경기도 나왔잖아요. 그럼 이재선 선수 저거 정찰하면 깜짝 놀라서 병력 다 뺍니다. 그럼 트리플이 돌아갈 수 있어요. 2대1로 앞서고 상대방은 벼랑 끝에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못 던진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서 할 수 있는 판단인 거죠. 이제 노모 트리플 이후에 가스까지 올리고 살라모시예요. 일단 여기서 강민 선수가 먼저 심리전을 일단 걸어본 건데 이때 이재수 선수가 아니야 그렇게 뻔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본진 딱 들어가 버리면 그럼 강민 선수 완전 망할 수 있습니다. 눈 딱 감고 아니 이미 늦었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돌아가봤자 뭐 저글링에 견제 당할 거니까 그냥 그건 추가 병력 특히 해병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병 컨트롤을 막자. 원래 반응로를 찍는데 해병을 찍었다는 건 사실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저그들이 이런 심리전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자주 나왔으니까. 그래서 바로 가죠. 자주 나와서. 네. 그리고 특히 저 컨트롤이 되는 게 예전에는 이시아 선수만 된다는 그런 말을 적은 몇몇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재 선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실 뛴 거거든요. 해병에게 맡기고 수비는 강민수도 잘해주고 있는 건 지금 터지고 있는 일벌레를 모두 다 포덕스로 변태시켜준 건데 네. 그래도 이것 자체가 피해요. 그렇죠. 로봇 트리플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스로 일단 아슬아슬해요. 그래도 한 기라도 잡히는 건 기분 나쁩니다. 예. 와. 이러면서 트리플 가면 완성입니다. 근데 지금 취소하면서 지뢰의 두기가 터졌어요. 예. 사실 그 전까지 진짜 잘 3킬 그리고 살아서 정찰까지 살죠 이거 트리플 가면 됩니다. 얘 자신의 생각도 이상하게 늦거든요. 그렇죠.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모든 거 놓쳤죠. 네. 강민수가 준비했던 건 상대방의 사신이 뒷마당으로 빠지면서 나는 트리플을 돌리겠다 였는데 모든 게 스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한때 이시영 선수 상대로는 저런 심리전을 적극 함부로 못 걸었어요. 왜? 추가로 해병 하나 찍고 그걸로 수비 다 할 수 있으니까 건설봇이랑 해병 컨트롤 제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믿고 이시영 선수는 이런 빌드를 써도 되는 거였는데 이재선 선수도 아니 나도 잘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예. 들어가서 사신 하나가 본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득을 좀 받고 올인이 아니다라는 의도만 알면 됩니다. 트리플을 먼저 지은 이재선이기 때문에 그냥 트리플 활성을 앞당기기 위해 상대방이 올인인가 아닌가만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올인 아닌 거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감시탑을 잡고 있어서 이 와중에 화염차가 도착하면 저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데 트리플 활성화가 저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면 센터우스 하면서 이재선이 보여준 것처럼 화력에서 밀 수 있죠. 자격치 업그레이드 지금 들어가고 있고 화염차와 사실로 평소보다 저울리 바람도 듣고 저울리는 수가 부족해요. 와 그리고 양념 대전이 들어왔잖아요. 양념 대전이들 진짜 킬 만들어냅니까 1킬 벌써 2킬 만에도 일단 충분하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엄청 이득이에요. 그렇죠. 이러면서 더 잡을 수 있어요. 아니 병영 날리고 있어요. 병영 날리고 있어요. 네. 이걸로 손모전 시키고 본인은 인프라 구축하고 있는데 저그가 알고 있는데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제일 좋은 상황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테란이 아마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을 텐데 강민 선수의 상대가 그 자신이 일벌레만 찍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찍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당했다고 저그가 화나서 올인 못해요. 시작부터가 올인 빌드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상대가 뻔히 알고 있어도 그냥 일벌레 찍고 운영 싸움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2대1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불리할지언정 어차피 이번 세트 지더라도 5세트 있거든요. 과감한 판단 한번 좀 보여줘야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역전을 하게 되면 대박인 거고 역전을 못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난 이렇게 할 수 있다 과감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이재 선수가 지금의 그 강민 선수의 빌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해병 3개 있는데 화염자 전멸하고 해병 3개 있는데 공격력 방어력 업그레이드 다 1단계씩 눌러주고 트리플 올려주고 병영 늘려주고 바른도 부착하고 나서 병력 찍었어요. 엄청나게 부역의 테란도 가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이러면서 트리플 사령부도 바로 트리플 적쪽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이거 의료선 타이밍에 진출하면 공방위럽 딱 되거든요. 네. 그때 적으는 공방위럽에 안 돼서 압박을 받는데 잘해주고 있는 건 병력 없이 일벌레를 찍어서 최적화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트리플 지역 쪽으로 지금 사령부를 앉히면서 이제 의료선 그리고 추가 병원까지 완성이 됩니다. 일단 뻔하지만
강민수 선수는 일벌레를 일단 눌러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잘 눌러줬습니다. 그렇게 많은 피해를 받고 흔들림이 있었지만 일단 일벌레 수는 맞춰졌는데 대신에 한 가지 조금 불량이 있습니다. 너무 모든 그런 게 포커스를 일벌레 쪽에 맞추다 보니까 업그레이드와 테크는 다 늦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테란에게 위협적인 건 없습니다. 이후에 물량이 폭발할 수 있는 점 딱 하나,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투로선 타이밍 때는 저우가 상대방의 동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의로선으로 대군주를 끊으면서 병력을 움직이다 보니까 저그 입장에서 그 동선 체크가 잘 안 돼요. 동선 체크가 잘 안 되는데 업그레이드 된 테란 해병이 모르는 지역으로 온다. 그거 자체가 엄청 큰 손해인 겁니다. 네. 와. 여기서 지금 대군주까지 끊어내고 있어요. 다 찾아요? 찾아서 좀 잡아내고 자 그러면서 방패 업그레이드 공업까지 눌렀습니다. 이것도 이제 점막근으로 오겠죠? 초반에 피해받은 저그가 억지로 겨우겨우 그 전진시켜놓은 점막 종양인데 이걸 제거하면 또 저그는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맹독충을 찍긴 하는데 원심몰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선도 컨트롤 좋거든요. 맹독충 그렇죠. 1.4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점막 됐겠고 자 여기서 맹독충은 여기서 아직 원심골이 지나 업그레이드는 안 됐고 이제 눌렀어요? 네. 이으려선 타이밍은 일단 지금 약간 과감하게 싸우기는 좀 부족하고요. 사흘선 타이밍에 노려볼 법한데 대신에 그에 맞춰서 적어도 일렬하게 준비가 되고 특히 이제 업이 그 원심골이 지나가 늦으니까 대신에 양을 채워주고 있거든요 저그가. 근데 이러면서 또 힐링링을 준비해주네요. 사실 근데 괜찮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전에 밤까마귀를 쓰게 됐을 때는 계속해서 막 그렇죠. 서른기가량 손해를 보더라도 밤까마귀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지금은 불리했을지언정 일벌레 최적화를 맞췄고 상대방의 견제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네. 최적화가 맞춰진 거라서 이런 체제의 과감함은 충분히 좋은 판단인 거죠. 네. 되도록 업그레이드 좀 진행하면서 히드라 위주로 병력 생산 대신에 네, 기동성에서 밀리는 것 쪽은 감수해야 돼요. 원신골이도 아직 약간 걸리고 히드라 이동속도 약간 늦거든요. 1시간째 포대쪽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막히더라도 센터 지역 쪽에 나가 테란의 병력이 탈가스를 네. 저지시키는 것만으로도 근데 양쪽 다 네, 저거 잘 버텼고 지뢰가 그나마 이제 성과를 냈기 때문에 테란도 테란 이거 일방적인 손해 볼 뻔했거든요. 네. 뭐 그나마 지뢰의 킬수 덕분에 약간 만회했고요. 여기서 4기 정도 2기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대군주로 시야 확보하죠. 오히려 이재선 선수가 그 견제 유지의 플레이를 한 게 박민 선수에겐 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력을 쥐어 짜내지 않고 8병력을 맞춰준 상태로 센터 싸움 화력 집중을 했다면 오히려 강민수가 또 불리해질 뻔한 거였는데 네. 병력 안 늘린 채로 견제 유지로 플레이해서 생각보다 병력이 폭발하진 않아요. 의료선 수비를 좀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일벌레 더 찍고 가시적 한 번 더 가는 거죠? 이 맵은 조금 더 정면 그 교전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에코도 서로 접다라는 건 에코와 비슷하지만 경로를 생각해보면 더 이건 더 한정적입니다. 중앙을 파괴한다고 해서 세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감시 딱 끼고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뢰 두개 그래서 이건 가시적 운영해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가시지옥 운영으로 해서 이기는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재선 선수 입장에서도 그 체제에 대한 확신이 없을 건데 근데 대신에 흔들리는 더 흔들어야죠 더 흔들어야죠 네, 자 여기서 일벌레 근데 으로선 뒤로 살아 들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테란도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타이밍을 잡거나 타이밍을 잡을 생각 없으면 사령부 하나 더 지어서 중앙 확장 가져가야 돼요. 보급고가 막히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조합을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맞춰가는 조합을 찍으려고 했는데 보급구가 막혀서 병력 생산이 안 됐잖아요. 네. 적의 입장에서 타이밍을 잡더라도 더 강력한 거고 지금 당장에 가시지옥 구축하면서 다시지옥 쪽에 멀티를 펼치더라도 이 선수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수비도 되고 있고요. 그럼 테라는 그냥 사령무지해야 돼요. 이거 보급구 막히는 시간 동안에 이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나가는 건 약간 위험합니다. 이건 이제 오히려 이제 저거 테란에 버티면서 에코는 지긴 했지만 이길 수 있긴 했었거든요. 그럼 똑같이 해야 됩니다. 불락 가는 타이밍만 계속 봐주면서 버텨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아슬아슬하게 적의 체제가 바뀌려고 할 때 그때 싸움을 걸어야 됩니다. 네. 테란 지금 3-3업 준비가 되고 있고요. 맹독충에다가 지금 가시지옥까지 섞고 있는 강민수. 지금 가시지옥 그래도 가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본적 두인데요? 업그레이드가 비슷한 상태고 상대방의 병력을 봤을 때 조합이 괜찮다라는 게 느껴지면 기동성 싸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료선 많이도 아닙니다. 그냥 한 개 정도씩 돌리면서 시선 분산시키고 한 방에 센터 뚫는 판단 그런 게 나와줘야죠. 네. 그래서 병력 싣고 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움직임이 액션이었죠? 이것도 점막 제거하는 척 시야 확보하고 더 먼 곳으로 왔을 때 옥타드라 여기서 이거 목표 벌칙지만 알려도 됩니다. 예. 이러면 자 최고 범위 여기 있거든요. 이거 굴락 못 가게 하면 테란 여유가 있거든요.
벌칙 찍고 깨워 군락을 갈지 안 갈지 이건 테란이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래서 테란이 오히려 나가야 되나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 그래서 강민수 가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가슴을 끌고 근데 가는 병력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전차 라인까지 밀어냈고 지금 센터주기 행동구세가 완성되기 전에 가시고 때리게 되면 예. 생각보다 저구화력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저게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 밀어버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 의료선이 없어서 자극제 쓴 테란 병력들이 생각보다 쉽게 녹을 수 있습니다 야 그래서 막불 작전 자 센터 확장 쪽으로 왔습니다. 들어와서 네. 아, 왜 또 깨나요? 서로 확장 싸우면 유량과 테란이죠. 특히 저분의 본진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그 기동성을 근데, 이용하셨는데 또 깨져요. 와. 강민수가 병력을 뺄 거였으면 이번 세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죠. 못 지키면 이제서는 삼성업 되면서 조합 갖춰지죠. 네. 그렇죠. 경기는 이득을 봅니다. 이 병력 여기 떠 있으면 저거 못 나가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그럼? 늦게 다시 군락 누르게 되면 네. 시간 더 주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테란도 여기서 하나가 뿅 바뀌죠. 삼성 요새로. 그래도 일단 이재선 선수도 자원이 생각보다 마르긴 하거든요. 네, 본진한 그렇죠. 마당이 말랐고 트리플이 없는 상태에서 활가스가 떠서 센터우스 한 번만 잘못하면 집니다. 자, 그래서 싸움을 유도하는 거죠. 이 싸움이 길어지면 저그가 좋지 않습니다. 루톤을 점사해야죠. 와, 점사? 자, 이러면 가신적인 변수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전차가 와서 가신적 라인을 밀어내야 되는데 그렇죠. 상대방의 루톤을 다 녹여낸 상태여서 강민수가 센터 쪽에 화력 추가 되거든요? 그러면 둘이 받을 수 있죠? 아니 이거 일정 시간 동안은 해병불공 생산 멈추고 전차를 찍어 써 있어요 아 그렇죠 전차 못해도 내기는 돼야 되는데 어 전차가 없어요 건물 블록킹 그리고 가신적이 전차 때릴 수 있는 상황이 건물 블록킹 와 건물을 안쪽으로 원력 하나 깨고 그냥 지금 인구수가 저우가 많습니다 네? 조합도 안 깨졌어요 자 대신 행성 여기서 그렇죠 아 근데 지금 11시격 쪽에 있는 게 사령부인가요? 그렇죠 숨어 있어요 아 저거 빨리 네. 옮겼어야 되는데 무서워서 약간 동시다발적인 플레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여기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강민수에게 여유가 네. 살짝 생기죠 지금 11시 쪽에 그게 있어요 저구의 첩보병 네 지금 사령부 보이면 바로 지금 사인 줄 거거든요 얘가 확장 있나 없나 지금 확인까지 네 꾸준히 하면서 지금 9시 쪽 확장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상대 멀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스모전을 해주면 강민수 선수가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알 거예요 원래 군락을 늦게 가면 테란의 조합이 바뀌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건데 군락을 늦게 가더라도 테란의 조합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느긋해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테란이 전차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군락이 무서워서 전차를 찍을까 말까 고민도 하고 막 해병 불공도 생산을 멈출 수가 없겠고 하는 건데 아니 상대가 군락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환경이라면 지금 전차 찍어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뮤탈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의료선 3개 네 그렇죠 전차 계속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11시에는 사령부도 센터 지역 쪽으로 천천히 옮겨줘야 됩니다 저게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 갔죠? 어머 병력? 어디 갔죠? 6시로 갔어요 6시로 갔는데 빨리 돌아와야죠 아이고 가신 쪽이 좀 많이 잡혔어요 야, 이전에도 가신 쪽 따로 있다가 잡혀서 경기가 길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군락을 안 간 상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강민 선수도 트리플 지역 쪽에 소모전을 잘해주긴 했지만 군락이 없기 때문에 테란도 조합이 갖춰지게 되면 결국 테란도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센터 쪽에 병력 배치가 좀 돼 있는 상황이고 확장 공사 시도 중이죠 전차가 쌓이기 시작하고 특히 뮤탈리스크나 탄약기 위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려선을 덧짚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면 싸움만 생각하면 우려선보다 해방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려선을 찍고 있다는 건 이거 병력 따로 또 한 일정 부대 빼놨다가 저그가 싸울 생각하면 그때 계속 돌리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재선 여유를 되찾는 스캔이 한번 딱 나왔습니다 앞마당에 스캔을 뿌렸는데 아직 번식지구나 라는 걸 봤을 때 갈피로 전혀 없죠 이것도 그냥 가요? 병력 동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 나한테 올 거였으면 이 의료선 보고 겁먹어라 아 근데 너무 이건 들키는 거였나요? 해병 두 기만 태워서 두 기만 내리는 척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요 네. 근데 그러면 5시 완성됐습니다 의료선 빠졌고 6시로 병력 돌았는데 지금 강민수도 들어가면 들어가라 그냥? 의료선이 없으면 자격력 쓰면 녹습니다 병력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병력 있어요! 아 6시에 병력이 근데 이제서야 돌아오고 있어요? 네 저 여기서 이제 전차랑 또 무너져요 강민수가 원하는 소모들이 잘 되고 있죠? 네 다시 지역 자리 잡았고 근데 이거 사실 근데 오해는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 의료선의 병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정면 병력 없으니까 그래서 싸움을 걸어야지 해서 사실 테란이 속인 건 맞는데 네. 그래서 적어도 생각보다 병력에 맞네? 약간 움찔했을 겁니다 근데 강민수의 소모전이 확실히 지금 좋았습니다 5시 쪽에 멀티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선이 노렸던 건 특공대를 돌렸거든요. 네. 그 특공대마저 빠지게 했기 때문에 군락이 아닌 상태에서도 다시 한번 소모전 이득을 거둘 수 있었어요. 전차라인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태안은 나름대로 잘 속였지만 좀 더 생각보다 잘 싸운 그렇죠. 그런 그림이고요. 저 의료선만 남아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전차가 없으면 또 저 가시지옥이 예. 귀찮죠. 전차는 다 터졌고 원래 가시지옥이 이렇게 한두 개 개도선 아, 그 때려 탱성도세를 때려주는 게 아프지 않거든요. 그렇죠. 소리하는 게 원래 자원이 아깝지가 않은데 지금은 9시가 많은 상태다 보니까 광물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짜증이 엄청날 거예요. 정말 네. 아까울 겁니다. 그렇다고 혹 덮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가시지옥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전차 없이 어떻게 덮쳐요. 그리고 여기에 스카이 담사 쓰는 것도 이제 아까워요. 그래서 근데 강민수도 센터 집중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다수 쪽 쪽에 병력 빼서 오르손 돌리는 거 막아줄 판단은 좋은데요. 센터가 밀리면 이재선에게도 다시 한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 계속 이건 속이려고 하네요. 빈 의려선, 뭔가 있는 의려선 교대를 보여주면서 진짠가 가짠가 헷갈리게 유도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해주는 거 한 번만 속으면 또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 트로손 돌리는 거 승부수거든요. 5시 멀티를 깨려고 기동대 돌린 건데 강민수가 봤어요. 강민수가 네. 잡고 있었기 때문에 봤는데 그럼 강민수 들어갈 건지 수비할 건지 빨리 판단해야죠. 자, 먼저 뭐 들어가는 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뒤쪽으로 이제 병력 우선 물리죠. 5시엔 저걸링만 있습니다. 맹독충 한 개. 이 경기가 너무 길어지는 건 저거에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11시 쪽도 결국 테란이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부랴부랴 군락한다고 해도 타이밍이 많이 애매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그는 지금 타이밍에 계속해서 이득을 봐야 돼요. 네, 저그님 내려오죠. 이번에 다 태워서 빠져나갑니다. 저그 입장에선 지금 인구수가 본인만 200일 때 소모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테란의 인구수가 그래서 땅굴망을 뚫는데 저 판단 좋습니다. 어차피 군락이 늦을 거면 설마 언덕 위 잡아서 가시지옥이 언덕 위에 가시지옥 되면 이거 전차로 컨트롤 해도 한 세월이거든요 올라가는 네. 거?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땅굴망으로 흔들면서 상대방의 사령, 궤도 사령구를 한 개씩 깨게 되면 가시지옥의 힘은 더더욱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돌아가요? 테란의 본진이 쑥대밭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군주가 또 시야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강민수가 그 단 한 번의 강력한 한 방을 위해 병력을 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테란이 때려야 돼요. 저그가 막견제 생각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땅굴망이 뚫리는 걸 반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사실 근데 저 병력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저거도 지금 본진 거의 포기했는데요? 저거 버리면서 땅굴망이 뚫려야 되는데 지금 여왕이 없으면 땅굴망이 터지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네, 난리 날 뻔했는데 다시 뚫어요? 또 뚫어요? 그래도 포기 안 하죠. 가시지옥 한 기가 매설된 게 진짜 큰 겁니다. 가시지옥이 있어서 테란이 병력을 보내면서 스캔까지 뿌려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럼 강민수가 센터 쪽에 싸움까지 걸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이거 테란이 엘리전도 걸 수가 없는 게 일반적인 병력이면 엘리전 괜찮지만 가시지옥이 적에게 있을 때 엘리전은 사령부를 지키지 못했을 땐 그럼 이거 적의 기지 나중에 엘리 못 지키거든요. 그리고 테란이 자원을 수급하고 있는데 보급구가 깨졌기 때문에 추가 병력이 안 나오거든요. 강민수 지금 병력 뺐습니다. 땅굴망에서 병력 뺀다는 건 덮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테란의 본진 쪽에 빠진 테란의 병력이 그만큼 이쪽에 없는 거거든요. 예. 최소한의 병력으로 때리고 있기 때문에 강민수가 감시 답답다가 모드 푸는 순간 공성 모드 푸는 순간 덮치겠다는 생각이죠. 자, 이걸 빨리 거둬내야 테란도 정교한 컨트롤 집중할 수 있습니다. 추가면도 또 보내고요. 와 이거 아슬아슬하게 테란 지금 공격하기도 그렇고 수비하기도 그렇게 애매하게 약간씩 보내면서 갉아먹죠. 잠식하죠. 아니 말도 아니게 많이 보내면 네. 아 그럼 테란도 그냥 진군을 하겠는데 그것도 애매하게 그것도 이제 저글링 애매하게 감시탑을 잡고 있는데 공성모드를 풀면 덮치려고 했더니 공성모드를 네. 안 풀고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살짝 꺼내죠. 찔끔찔끔 왜냐면 생산이 안 돼요 이제는요. 그렇죠. 생산시설이 이렇게 돼서 이 병력이 만약 병력 될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멀티는 많아졌는데 추가 병력 없거든요. 네. 이 센터 싸움의 모든 병력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이제 빨간불 들어와가지고 추가 병력 생산도 안 돼요. 믿을 건 그 공성전차의 불가사의한 그런 그 공격 능력 그거밖에 없어요. 버프된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장갑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화력이 돋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믿을 건 1.4 네. 지금 사거리 싸움에서 여기는 그냥 전차밖에 없어요. 지금 테란이 예, 거의 뭐 사실상 주요 건물 있는 쪽 이쪽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거 그리고 시간도 잘 못 이겨요. 막고 있는 게 예. 본인만 막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스킬을 다 쓰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쪽이 매설되는데 맹독충이 일단 놓고 있거든요. 예, 들어가서 전차 엔진 무너뜨리고 근데 해병에임 나옵니까? 의료선에임 없습니다. 진짜 해병 말고요. 해병
10기만 더 있었어도 예, 조금만 더 있어도 밀어버리면 초토화를 시킬 수가 있었는데 정말 그 본진 쪽의 병영을 살짝만 일찍 뛰어서 네. 센터 쪽에 빠르게 옮겼다면 쟁장이 그렇죠. 안 돼요 땅굴 때문에 정말 좀 기적 같은 땅굴망이 뚫려서 이렇게 예, 됐네요 뚫려서 한번 실패하시면 두 번에 뚫어가지고 생산 기질에 자악하다 보니까 병력 추가가 돼 돈을 이제 뽑지 못해요 그렇죠 게다가 화력 진짜 화력 지역 엄청난 유닛들만 있어요 예, 자 여기 맞아든 무너지게 되면 희망이 사라지죠 네 그러니까 시종의 건설만 다 끊고 있고요 깨집니다 여기 아, 터졌어요 이건 이지선이 아쉬워서 지지를 못 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정말 그 몇 기만 더 있었어도 아니 모든 경기가 한 끗자 승부입니다 예 정말 처절한 승부였어요 저 이번 매치는요 아 의료선이 한 기 남았는데 탈락이니까 지지치는 순간 끝나니까 그렇죠 지지를 못 치고 있는 거죠 해명하면 열댓기만 더 있었어도 네 아니, 그런 아쉬움이 지금 묻어나고 있어요 저그의 버지지를 날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좋아 보였던 경기였는데 네 지지 지지 자 이번 대결 그 마지막까지 가는 그 승부 끝에 강민수 선수는 이겼습니다 초반 시작만 하더라도 좀 말린 채 시작해도 강민수 선수는 끝까지 그걸 극복해내면서 8강 유치 이뤄내네요 확실히 이거 이 태양전의 가시 지역은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 여러 케이스가 필요해 보이겠지만 일단 확실히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태양이 대놓고 이런 정면 싸움을 고집하기 어렵고 정말 많은 스캔 탐색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태양이 하나의 그런 무기를 빼버리고 싸우는 거니까 충분히 이제 강민 선수가 정말 좋은 멋진 발견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재선 선수도 마지막까지 집중해 발휘하면서 잘 싸웠거든요 정말 잘 싸웠는데 강민수가 연구해왔기 때문에 보다 플레이가 특별해 보였죠 사실 이제 군락이 없고 번시지가 깨졌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재선이 느긋하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강민수의 그 땅굴 망한 방이 상대방의 네. 동선을 흐트러뜨렸고 그렇죠. 센터 싸움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죠 그래, 생산 기반 시설을 무너뜨리면서 승리를 따낼 수 있었던 강민 선수가 8강에 합류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매치 조성주 선수 어윤수 선수의 빅매치네요 하필이면 바로 전에 네. 있었던 경기가 또 테란대적은 그것도 정말 재미있는 빌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선수들 입장에서 또 그게 괜히 신경 쓰이겠는데요 그렇죠 어떠한 준비가 좀 돼 있을지 잠시 후 네 번째 매치로 함께 하겠습니다